to that town. TV를 모였다는 뜻을 말합니다. 저희가 매드TV를 통해서 저희 데뷔 과정과 저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드TV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매드TV 시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타운의 막내 재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차지하게 됐네요. 여기는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이튠 캠프의 연습실입니다. 어우, 여기 버피 친구가 보이네요.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살 이빈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박태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다음은 대망의 그가 왔다. 그가 왔다. 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입니다. 리더입니다. 네, 아, 리더 맏형이죠. 네. 형님 그렇게 랩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문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랩 한번 들으러 왔습니다. 랩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무슨 나중에, 빨리 보여줘요. 제일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맞춰주세요. 좋아,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 형의 매력은 일단 랩을 정말 진짜 너무 잘해요. 랩을 진짜. 네. 그러니까 빨리 랩 한번만 보여주세요. 안돼 형님. 형 한번 보여줘. 언제 보여줄 건데? 국가기밀이지. 국가기밀. 그렇지. 알겠습니다. 언젠가 보게 될 거야. 네. 그러면은 저는 이쯤에서 아쉽지만 카메라를 무스 형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얼굴 크다 진짜 너. 네. 그래서 코한테 카메라를 받았는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기 우리 경탁씨가 보이네요. 저기 조타씨도 보이는데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조타씨. 그렇죠. 지금 뭘 그리고 있나요, 홍재우씨? 곱등이요, 곱등. 태원이 형을 그리고 있어요. 아주 귀엽게. 기생충 아니에요, 기생충? 네, 기생충이라는 거 아니에요. 잘 그리네요, 그림. 제가 탈출하는 게 이런, 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예요? 제가 이제 유치원 때 탈출하는 게 있네요, 우리 얼굴 굴 성재호 씨. 좀 이따가 제가 재호 씨도 한번 그려드릴게요. 유치원. 우리 경탁 씨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아, 지금 노래 네. 집 중입니다, 지금. 노래, 그렇죠. 노래 한번 해주시죠. 노래요? 라디오에서 많이 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버피 씨죠. 네, 그렇죠. 제 동생. 막내지만 생일 빠르다고 막내가 안 돼. 3일 빠른다고. 제호보다 3일. 제호보다 3일 빨라서 막내 탈출이죠. 우리 버피는 작사를 잘해요. 가사도 잘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버피가 잘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제가 그죠.
저는 좀 형들 놀리는 거 좀 자신 있어. 그래, 한번 그러면 누굴 콕 집어서 한번 놀려볼까요? 아, 이게 막상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시면은 잘하잖아요. 멍석 깔아주면 잘하잖아요. 출발, 누구? 방송용이 아니라서. 나중에 비공개 영상 같은 거에 제가 이렇게 버피겐 잘하는 걸 버피가 잘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형들 놀리는 걸로. 아, 그렇죠. 그거밖에 없나요? 좀 자기 어필할 수 있는 걸 좀. 그거 외에도 이렇게 무스럭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정식도 잘하고? 아, 제가 수학머리는 아니라서. 아, 맞다. 또 버피가 잘하는 게 아니라서 방탈출을 잘하더라고요. 아, 네. 방탈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버피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뭔가요? 요즘에는 제가 옛날에 하던 게 다시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저 옛날 악기 다뤘었었는데 베이스 그죠? 베이스 기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했었는데 요즘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나중에 팬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피기 부탁드릴 게 있어요. 버피라는 이름으로 네. 이행시를 한번. 아, 이행시. 이게 또 순발력이 요구되는 건데. 센스 있고. 예능감이 없어서. 없으니까. 한번. 문 띄워드릴까요? 네. 버. 버지니아 주에.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피. 피자 먹으러 갑시다! 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양도를 받았는데. 대원이 형. 집중 취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 최근 이 누구예요? 재호 씨 잠깐 그리고 있었어요. 아, 재호의 얼굴이죠? 재호의 얼굴 오랜만에 그려보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박대원 메드타운에서 따뜻함을 먹고 있습니다. 따뜻함이요? 여기저기서 웃어. 네. 가장 자신이 뭘 잘한다. 난 이걸 잘한다. 저요? 저 그림 그리는 거 잘해요. 그림. 그럼 다시 자리로 가서 한번 그림을 간단하게. 자, 지금 오래 제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마지막에 마무리 공개. 네, 메타 한 명씩 일단 이 누군 것 같으세요? HOC입니다. 아, 제호. 네. 비슷해. 일단 대원이 형은 일단 오늘 밤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대원이 형의 진짜 매력은 일단 항상 밝고 어깨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어. 항상 밝고 일단 네. 연습을 진짜 연습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춤을 그치. 굉장히 잘 추는데 춤 굉장히 잘하죠. 네, 그치. 이제 춤을 한번 볼까요? 1, 2, 3.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 멋있어요. 멤버분들을 촬영하러 갈 건데 이제 제가 대원이 형께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씨가 잘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Yes. 저는 저는 뭐 잘하죠? 저 박구 씨. 네? 제가 뭐 잘해요? 형이요? 네. 이게 뭔 소리가 들려서 차라리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율 소리. 짜라잔. 설정 냄새 장난 아닌데요, 형? 여기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는 허준 씨.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드타운의 오를 받고 있는 21살 허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능한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치아. 치아? 확대 한번 살짝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치아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매력은 제가 허준 씨의 매력을 봤을 때는 말을 일단 잘하시는 것 같고 항상 밝은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죠. 병도 많은 것 같고 긍정이죠. 말도 많은 것 같고 점점 장점으로 단점으로 가는 거라. 춤도 되게 잘 추시고. 무엇보다 피아노로 일단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곡만 살짝 가볍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죠.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기는 다닙니다. 그걸 언제 한번 팬들께 멋진 모습으로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희 멤버 준이 친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피아노도 잘 치고 사람이 착하고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희 투샷입니다 이게. 허준 씨는 누구를 치자 한번 해주고 싶으세요? 목이 메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목 컨디션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치자하고 싶은 멤버는 네. 저희 매드타운에서 가장 작은 머리를 갖고 있는 멤버입니다.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잠시 후에 네 그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뭐 연습 중이셨던 것 같은데. 열연 중이었습니다. 아 열연이 뭔가 약간 설정이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종화라고 하고요. 팀의 중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화 씨의 매력은 남들보다 이제 항상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고 몸이 운동을 해서 그런지 엄청 다부진 몸과 아 맞다 그리고 탄력이 좋아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이건데 혹시 종화 씨가 생각하는 자기의 매력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앞에 준이가 말했듯이 준이가 잘 캐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단가요? 아 하나 있어요. 남들보다 얼굴이 좀 작아요. 그런 거 제가 그거밖에 없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 네 제 얼굴이 엄청 작아요. 비교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거북이 아니에요 거북이. 자 들어갑니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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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별 차이가 없어.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멤버는요, 네, 네. 특별한 두 명 중 한 명인데, 네. 헤어스타일이 아, 저희 팀에 대충 간 거네요. 네, 특별하시죠? 네. 특별하시죠? 네. 특별해요. 아, 그렇죠. 네, 특별해요. 네, 지금 만나보시러 가시죠. 양현아 선배님은 이빈 형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네, 제 매력은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제 매력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래 한 곡 해드리고 싶지만 좀 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한 조금만. 여기까지. 네, 더 이상 더 열심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열심히 마음을 녹였어요. 많이 벌써 제가. 벌써 목소리 하나에 마음을 녹였어요. 네. 아, 더 이상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저의 매력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운동 좋아해서 운동 잘합니다. 네. 말랐지만 강한 아이입니다. 제 차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좀 더 자세하고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럴 거면 아 좀 깎고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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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막내 등장이 좀 소란스러웠는데 저는 네 매드타운의 막내를 맡고 있는 막내 재우입니다. 박수! 재우는 우선 네, 아 보조개가 굉장히 보조개가 있고요. 네, 보조개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보조개 한번 살짝 웃어주시겠어요? 아 네. 보조개가 있어요. 보조개. 굉장히 귀엽고 애교도 많고 막내로서의 일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손이 커요, 엄청. 손이 진짜 커요, 손이. 네, 한번 대주시겠어요? 굉장히 네. 와,
손이 엄청 큽니다. 네, 저는. 제가 좀 내린 것도 있는데 과장하려고. 사실 올려도 커요. 올려도. 와, 이만큼이 커요. 노래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음에 꼭 기회가 된다면 좋은 곡 한 곡 시청자분들께 꼭 한번 해주실 거라고 약속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당연하죠. 네, 약속 받았습니다. 예, 꼭 캡처. 착각.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매력. 아, 저의 매력은 네. 일단 제가 막내다 보니까 이제 뭐든 제가 잘하거든요. 시켜만 주시면 전 뭐든 잘할 자신 있어요. 각오 한번 당차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매드타운 일단 네, 정말 착한 사람이 모인 네, 그런 그룹이고요. 저기 여기 빈틈 있어요. 착한 사람이 너무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혼물 나왔어. 네. 매드타운 정말 악동들이 모여서 예,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아주 즐겁게 해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저 막내 호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마지막으로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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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호 아 호와 한번 클로징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일곱 분 다 저희 멤버들 매드타운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아. 앞으로도 어차피 매드타운 계속 이 매드TV 찍으면서 다들 이제 하나씩 더 알려드릴 텐데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희가 더 낱낱이 샅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차. 이제 저희가 연습하러 가야 돼서 그럼 이만 떠나보겠습니다. 아 싫어. 매드타운 화이팅. 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웰컴 투 매드타운. 웰컴 투 매드타운. 감사합니다.